자, 메이저 카드 14번. 14번 우리 그 템퍼런스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을 미카엘 대천사라고 합니다. 맞나? 맞죠? 미카엘 대천사라고 하죠. 대천사라고 하고 이거는 중립과 중재의 신을 의미한다. 그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템퍼런스를 보게 되면 우선은 날개를 달고 있죠. 자 그리고 붉은색 날 붉은색 계통의 거의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날개를 통해서 약간 먼 곳과의 왕래라든지 그런 곳을 상징하게 되거든. 그러면 해외를 가게 된다. 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이저 카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뭘 들고 있습니까? 이 카드는 잔을 들고 있죠. 자 감정의 잔을 두 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위에서 밑으로 끊임없이 감정의 잔을 섞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찬물과 더운 물이 융합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의 감정을 소통하거나 내지는 서로 이렇게 계속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 보시게 되고 그리고 이 지금 미카엘 대천사는 중간에 뭘 달고 있습니까? 자, 태양을 이 사람은 얘는 달고 있어요. 이 천사는. 여기 보게 되면. 태양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그리고 창조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어떤 은총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머리가 노랗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밝고, 창조적인 기운과, 그러니까 강한 태양의 기운을 설명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사각도 있고, 그 안에 삼각도 들어있죠. 그래서 사각 안에 삼각이 또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기 끝을 보게 되면, 이게 왕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영적인 어떤 각성의 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또 여기에 파란색 산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게, 요렇게 요렇게 가서 뭔가 크게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 영적인 어떤 게 영적인 기능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이 지금 미카엘 대천사는 한쪽은 한쪽은 지금 안에 보면 웅덩이 쪽에 발을 담그고 있고 자, 그리고 하나는 요 위에 발을 올리고 있죠.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을 이 사람은 다 그거 할 수 있다. 요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입은 옷이 지금 하얀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어떤 순백의 맑은 상태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요게 지금 수선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수선화가. 수선화는 무슨 식물이냐면 정화의 식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꽃이 두 개가 폈잖아요. 폈고 또 하나는 지금 꽃몽우리가 있잖아. 그럼 폈다는 것은 두 번의 정화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의 어디가 아팠다는 거야. 자, 건강운에서 어디가 아팠을까? 이거는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서 자궁에 두 번의 경험이 있거나 두 번의 아픈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두 번의 진짜 낙태 경험이 있거나 낙태 경험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게 꽃망울이 맺혀 있죠. 그럼 이게 아직은 완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이제 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발이 어쨌든 여기 담그고 있음으로 해서 자궁병, 냉병 이거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찬병이 어쨌든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근데 이 지금 템퍼런스도 그렇고 이 정의 카드도 그렇고 자 끊임없이 어떤 과정입니까? 썩고 재고 있는 과정이죠. 이것도 재고 있는 거고 이것도 끊임없이 물을 썩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이 빨리 날까 안 날까? 안 납니다. 결론이 안 나. 그래서 결과는 나쁘지 않은데 결론은 빨리 안 난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 팔릴까요? 이 카드가 뜨게 되면 모르겠다. 언제 팔리는지. 그럼 14개월 뒤가 된다. 14번이니까 1년 이상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계속 간다.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끝나지 않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템퍼런스나 저스티스나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나오게 되면 그 결론은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기다리다 지친다 이 말이에요. 템퍼런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템퍼런스 상당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이거 나중에 나오면 이거 뭐라 해야 되는 이 생각 든다 이 말이에요. 나오게 되면 제가 어렵다는 거는 상담 속에서 보면 뭔가 결론이 확정적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 좋기는 좋은데요.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템퍼런스는 긍정의 결과가 나오기는 하나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템퍼런스는 연애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연애에서는. 연애 카드에 나오게 되면. 오랜 동안 연애하는 것도 되고, 또 해외 연애도 됩니다. 해외. 해외에 있으면서 연애하는 거 있죠. 문자나 메일로 하는 그런 연애도 되고, 또는 어떤 연애, 멀리서 차 타고 다니면서 연애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연애도 된다. 또 그리고 잔이 통하는 어떤 연애이기 때문에 어떤 게 통하긴 통한다. 감정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화가. 자, 대화가 되기는 한에 먼 곳이 있으면서 뭔가 서로 문자나 메일 주고받는 어떤 관계가 템퍼런스의 연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동창생이 멀리 있으면서 서로 대화된다 이런 거 있죠. 저런 카드 할 때 템퍼런스가 또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서 대화나 소통이 되는 게 템퍼런스다가 되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럼 템퍼런스가 뜨게 되면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진에서 아니 저녁에 뜨게 되면 그렇지. 술 먹는다 진짜. 이게 왜냐하면 데빌이란 중독이 따라오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절제를 강조하는 어떤 카드거든요. 그러면 절제를 강조하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 많이 마신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녁에 나온다. 그게 술에 대한 약물에 대한 중독도 예고한다. 그렇게 이제 일단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술을 마시는 것도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돼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뭘까?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희망적이지. 희망적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오면 기다리고 또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부 사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대화를 해라. 네 감정을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알아주는 거야. 잔을 서로 썩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 카드가 있잖아요. 그 주변 환경이나 그리고 문제점 자리에 이게 딱 나오면 대화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하고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해놓고 이게 왜냐하면 차운 물과 더운 물이 섞음으로 해서 뭐 하는 거다. 서로의 마음을 섞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 자리에 뜻다는 거는 서로 대화나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을 표현해라, 네 감정을 전해라 이런 게 이 그리고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네가 그 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표현을 해라. 요런 뜻이도 되거든요. 여기 템퍼런스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서로 소통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니 감정을 전해라는 어떤 뜻도 지금 템퍼런스 안에는 많이 표현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거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간다. 쉽게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멀리 보고 가야 된다. 멀리 보고 가야 한다. 자,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연락하는 사이. 떨어져 있지만 해외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한다. 장기적인 결과는 좋다. 자, 그리고 또 절제는 자제한다는 의미 이상의 중독이나 자망 같은 게 어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독되지 말아야 된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는 또 그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외국, 해외, 치유, 비행 이거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여행, 이사, 이동 이거 다 됩니다. 자, 타로카드 14번인 템퍼런스의 이미지와 키워드. 타로카드 14번인 템퍼런스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이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기며 조화롭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용이나 조화로움 그리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융화, 밸런스, 억제하다, 선택, 균형을 이루다, 인내하다, 안정, 절제하는, 삼가하는, 양자택일,
대안, 술, 적응과 조화, 자기 통제와 검소한 태도를 통한 목표의 달성, 그리고 순화, 절제를 말하고 있다. 절제 카드는 약물의 남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마약 또는 술의 과도함을 경고하기도 한다.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들, 그것에 대한 조용한 경고이다. 그녀, 또 그녀나 그도 됩니다. 미카엘 천사의 손에는 물을 섞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개의 컵이 있는데 한 개의 컵은 뜨거운 물을 담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한 개의 컵은 차가운 물을 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상호간에 조심스럽게 섞어서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물을 잘 섞고 혼합하여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준비 과정과 함께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 뭐 나옵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계속 나오죠? 우리 그런 거 너무 싫어하죠. 우리는 사실은 기다리는 거. 자, 겉으로는 대립적이고 복잡해 보이는 사물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혼합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에 치우치지 않아 조화롭고 안정적인 상태임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조화롭고 안정적인 상태임을 나타낸다. 비워야 채워진다. 장기적인 결과는 좋다. 중립을 지키는 카드, 감정의 소통이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자, 기다리다, 지친다 이 말이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자, 해외 갈까요? 했을 때 이 카드 뜨면 어떻게 써요? 해외 간다. 자, 그래서 안 나오면 이제 못 가는 거지. 진짜 못 간다. 뭐, 자, 해외 갈까요? 했을 때, 자, 요런, 뭐랍니까? 요런 카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가죠. 근데 마음 뒤에 가기는 갑니다. 나중에 기다렸다가. 왜? 지구본을 들고 있잖아. 그럼 가기는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해외 가는 카드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외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해외 갈까 했을 때 이 뭔가죠? 이거는 뭔가게 되죠. 자, 그래서 간다. 칼 뜨게 되면 이런 거는 가게 됩니다. 뭔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리고 칼 중에 이 칼은 완전 가죠. 이 배 타고 가죠. 소드 6번은 진짜 해외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는 거다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칼, 이거는 엄마가 걱정해서 못 갈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해외 가는 카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천사는 밝고 밝은 중립의 중재자, 컵은 마음의 교류, 물질과 정신의 교류, 타로에서 금자는 사랑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와 감정의 조화로 보면 된다. 물은 융통성, 순리, 보편타당한 정신, 무의식을 상징하고, 자, 길은 정신의 상정을 위한 통과의례, 후광은 초월적 신비능력, 수선하는 신의 선물, 주인공의 자녀, 낙태의 가능성, 정화식물이 두 번, 낙태나 자궁병도 두 번 있을 수 있다. 왕관은 지성의 에너지, 물에 담근 바른 냉병이나 자궁병, 날개는 외국, 해외, 비행, 여행, 이사, 이동, 외국에 유학 갈 수도 있는 카드. 자, 직업으로 치면 중재자, 상담사, 매니저, 제약회사, 외교관, 통역, 기장, 동업이나 협력에 좋다. 왜냐하면 잔을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동업이나 협력에 좋겠죠. 그리고 건강은 허리, 방광, 동맥, 정맥, 그리고 신장염, 에너지 순환, 금전은 돈이 잘 도는, 잘 빌려주고 잘 받는, 금전 유통이 잘 되는, 현금 돌려막기가 잘 되는, 애정은, 아시겠죠? 애정은 소통이 잘 되는, 대화가 필요한, 떨어져 있지만 연락하는 사이, 해외도 가능하다, 쉽게 관계가 끊지 않는다, 합격, 바로는 안 되지만 장기적인 것은 가능하다. 문서운은 좋다. 자, 기다리라. 자,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문서 지면 어떨까요? 하면은 지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팔면 된다. 나중에 팔게 되면 그것 또한 좋다. 자, 그래서 템퍼런스는 절제를 의미도 하기도 하고 중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통하라. 자, 그리고 장기적인 약간 기다림을 상징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해외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로 사용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14번 템퍼런스는 이것으로